많은 분들은 남자의 노화는 어디라고 생각하세요? 서로 표정이 왜 그래요? 제가 네. 오늘 왜 그런 얘기를 바로 아니, 죽어가는 게 느껴지는데 지금 바로 여기서 노화는 바로 여기서 느껴집니다. 그래 거기서 느껴져요 죽어가는 게 지금. 아니 무슨 생각? 저 여기서 그렇습니다. 전체 아니, 바로 거기서. 바로 머리카락입니다. 머리카락에서 노화가 오니까요. 이렇게 이마도 넓어지고 머리숱도 짧아지고 없어지고 그런 거 걱정하시는 분들 위해서 제가 오늘 핫한 아이템을 준비해봤습니다. 피시아랑 함께 보시죠. 네, 안녕하세요. 브라이언입니다. 네, 여러분들 오늘 제가 또 좋은 소식을 전달하기 위해서 제가 직접 카메라를 이렇게 잡아봤습니다. 오늘 제가 준비한 제품은요, 바로 스트레스나 유전적으로 탈모 때문에 고민이신 우리 현대인들 위해 좋은 탈모 방지 제품입니다. 샴푸, 세럼, 토닉 외에 또 이제 헤어 컨디셔너 그리고 또 헤어 에센스도 다양하고 좋은 제품들도 많지만 오늘은 요 세 가지를 준비해봤습니다. 네, 먼저 샴푸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제품 따라 다양한 자연유래 추출물이 포함이 된 천연 샴푸가 두 가지 있고요. 샴푸를 민감성 두피를 포함한 우리 정상 두피용과 그리고 또 우리 지루성 샴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. 네, 미세먼지와 과다 피지 등 두피에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두피와 모발을 보호해주고요. 자연유래 천연 계면 활성제로 순하고 안전하게 두피의 모공을 청결하게 돕고요. 특허물질이 포함된 14종의 식물성 추출물이 또 포함되어 있으니까요. 모발의 영양과 그리고 또 수분을 공급해줍니다. 네, 다음 소개해드릴 제품은요. 바로 요 세럼입니다. 네, 둘 다 어떤 두피에도 순하게 작용하고요. 샴푸처럼 두피의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우리 두피하고 모발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의 항상성을 유지시키고 특허 물질이 포함된 10종의 식물성 추출물이 또 들어가 있으니까요. 우리 두피의 영양을 또 수분을 공급합니다. 또한 탈모 원인 물질을 억제하고 탈모를 또 방지하고요. 모발의 두께도 증진시킵니다. 네, 세 번째는요, 바로 이 토닉인데요. 아주 시원합니다. 샴푸와 세럼과 똑같이 두피에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해주는 효과도 있고요. 특허 물질을 포함한 6종의 식물성이 추출물이 우리 두피와 모발을 영양과 수분을 공급합니다. 네, 세럼의 핵심 부위에 발라준 후에 이 토닉을 뿌려주시면요, 더욱더 건강하고 좋은 모발을 가질 수 있습니다. 가끔 샴푸가 불가능한데 땀이 많이 흐를 때 그리고 찝찝할 때 이럴 때는 이제 토닉을 뿌려주시고 마사지 해주시면요 더 청량감이 들고 더 시원해지는 두피를 느낄 수 있습니다. 네,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아이템을 소개해드렸습니다. 근데 이렇게 말로 설명 듣는 것보다는 보시는 게 더 편하겠죠? 그럼 제가 한번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샴푸를 이렇게 펌프하시는데 보시면 투명한 젤 타입 샴푸입니다. 이렇게 제품을 조금 만드시고 자연유래 계면 활성제인데 그래도 이렇게 거품이 잘 나요. 보시죠? 거품 나는 거 너무 좋은데요? 그리고 또 샴푸만 했는데도 린스도 안 했거든요? 머리가 되게 촉촉해요. 한번 헹궈 보겠습니다. 원래 샴푸하고 난 후에 이렇게 컨디셔너 린스를 많이 사용하는데 남성분들은 잘 안 하거든요. 저는 잘 안 하고요. 그래서 컨디셔너 패스! 바로 우리 세럼으로 넘어가겠습니다. 네, 이렇게 제가 세럼까지 발라놓고요. 세럼이 좀 말라지면요. 마지막으로 우리 토닉 남아 있습니다. 탈모카라, 탈모카라. 지금까지 두피 건강, 모발 보호, 그리고 탈모 예방까지 해주는 헤어 제품을 제가 또 소개해드렸습니다. 여러분들 어떠셨나요? 여러분들도 저처럼 똑같이 이 제품 사용해보시고 한 방에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헤어 제품이길 바랍니다. 여러분, 저는 스튜디오에서 만나뵙겠습니다. 일단 제가 네. 여기 있는데 네네네. 한번 향을 맡아보겠습니다.
오! 좋죠? 아니 보통 두피 제품이면은 네네네. 향이 약간 센 게 많은데 향이 되게 은은하니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저도 걱정됐던 게 이제 두피 제품이라고 하면은 약간 두피가 상처받을까 봐 걱정을 많이 했는데 제가 직접 이게 써보고 나고 나서 더 좋아지고 솔직히 제가 말하는 것보다는 제가 그래서 오늘을 더 자세하게 알려드릴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.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. 아, 네. 저는 탈모 임상 연구를 맡고 있는 전상훈 원장이라고 합니다. 네. 네, 반갑습니다. 네, 근데 이 제품의 경우에 탈모 원인을 억제하는 그런 무슨 물질이 네. 특허 받았다고 하는데 네, 그 맞나요? 네, 맞습니다. 그 천연 성분으로 만들어서 해외 인증도 받았고요. 그리고 탈모 원인 물질을 억제하는 그런 특허 물질을 주축으로 해서 자연유래 추출물을 이렇게 효과적으로 배합을 해서요. 임상적으로 증명도 되었고 또 보건 그런 임상 연구와 또 효과를 검증을 받아서 탈모 제품 분야로 이제 국내 최초로 네. 보건산업 대상 브랜드 대상도 받았고 또 해외 언론사에서 뽑은 그 대한민국 혁신 제품 상도 받았습니다. 네. 정말 제대로 된 제품이 나왔네요. 브라이언 오빠 써보셨는데 어떠셨어요? 저는 사용해보니까요 진짜 두피에서 약간 시원한 느낌이라고 할까? 너무 좋고 이렇게 머리 두피도 그렇고 머리카락도 그렇고 모발도 그렇고 다 건강해지는 느낌이었어요.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. 남자분들 진짜 탈모 때문에 많이 걱정하시는 분들한테 도움되는 제품일 것 같아요. 사실 저는 탈모가 없어요. 없지만 이렇게 연구를 많이 하거나 스트레스 받고 신경 쓰거나 그러면 다들 아시겠지만 이렇게 샤워하시고 나면 막 머리카락이 빠져 있는 거 그렇죠. 걱정될 때가 있잖아요. 근데 저는 이 제품을 쓰면서 한 7년 이상, 7년 정도 그 샤워 후에 제 머리카락을 치워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. 아, 한 털도? 아니 뭐 아니 그런 건 아니에요.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. 스트레스를 받거나 할 때는 네. 거기서 이렇게 막 저도 이렇게 뭉탱이로 내가 요즘 왜 이렇게 빠지지 할 때가 있거든요. 네, 맞아요. 그런 어느 날 제가 깨달았어요. 그런 걱정을 하지 않은 지가 한 7년 정도 된 것 같아요. 저도 옛날에 걱정 많이 했었던 게 합숙했을 때 저랑 매니저 세 분하고 한이랑 같이 살았었거든요. 네. 근데 샴푸할 때 이렇게 머리 이렇게 감고 밑에 보는 머리카락이 잔뜩 있더라고. 나는 순간적으로 나 머리 빠지는 거 아니야? 근데 이사 혼자 나가고 나서 제가 아니더라고요. 저는 이 제품 쓰고 있지만 앞으로 이제는 걱정 안 해도 된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이게. 예. 오늘 이렇게 좀 꿀팁도 많이 알려주시고 정말 달콤한 정말 멘트 감사드립니다. 네, 원장님 감사합니다. 정말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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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